국회 국토위가 오늘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국감 대비전이었는데요. 전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국감 초반부터 여야 싸움 붙었는데요.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한 건데요. 이 대표 이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죠. 그런 만큼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그리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서는 민주당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간에 주고받은 공문서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작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압박은 당사자의 증언이 압박이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면 그런 게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 회의나 또는 국토부가 당시 종종 부동산 관련해서 협의나 TF 회의를 했던 이런 전체적인 사안들만 봐도 한 20차례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질의응답에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하나씩 들춰냈는데요. 다시 백현동 개발권입니다.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까지 등장했고요. 증인으로 참석한 국토부 간부의 발언 때문에 여야 다시 한번 세게 맞붙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감 피감기관으로 나오신 증인께서 국감법 내용도 모르십니까? 국감법 위반도 아니고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증인이 답변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문서 사실을 확인하는 건데 그게 무슨 위반이에요? 네, 또 여당에서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지원한 보조금 20억 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죠. 이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 찾겠다는 겁니다. 소위 쌍방울에서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서 8억 원의 예산을 5회 지원을 한 게 있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이 행사 이후에 아태평화교류협회 측에 약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20억이 지원되는 것에 과연 도지사가 모르게 지원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맞질 않거든요. 소통협치국이라는 곳과 평화협력국이 그 부지사의 산하로 있습니다. 지금 경제부지사도 마찬가지고 그 국이 하는 일이 평화협력국이 북한과 가장 큰 접경지역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평화부지사가 이 일을 관장했던 것은 적법한 것이다. 네, 이재명 국감이 돼가는 듯한 경기도 국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입니다. 2016년 공리 일대 땅을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모친 가족회사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죠. 양평군은 당시 개발 부담금 최종적으로 하나도 받지 않았다가 작년 11월 뒤늦게서야 1억 8,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이 최초에 한 17억 정도 예정 통지가 가 있다가 6억으로 줄었다가 아예 빵원이 됐다가 작년에 이제 양평군에서 부랴부랴 1억 8천 정도만 지금 부과를 하고 납부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부과금을 최소한 6억 이상은 추가 징수를 해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경기도나 뭐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추가 조치가 가능한지를 한번 여쭙는 거예요. 소급 적용이라든지 개발 부담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입법 사실이 확인이 돼서 네. 저희가 양평군에는 기간 경고를 했고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감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후 내용은 지금 이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국토부 국감에 이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 병산리 땅에 대한 의혹도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산지를 형질 변경하려면 지자체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는 거죠. 이렇게 위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거쳐서 김 여사 일가가 시세 차익을 꽤 많이 봤다는 취지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전환된 데가 산 135를 제외한 3개 필지 전부 다 2008년 1월에 등록 전환이 됐는데 아무리 찾아도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35년간 보유만 하고 극히 선산 관리를 위해서 일부 토지 변경한 것인가. 필지도 분할이 많이 됐고 산지가 토지로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벌어집니다. 저건 개인의 땅이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예요. 네, 여기에 양평군에 특혜 제공이 있었을 거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따라서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양평군에 대한 감사 촉구했고요. 김동연 지사는 감사 일정을 보고 법규를 위반한 특정 사항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